저희가 이번에는 작품 추천이 아니라 영화 플랫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국내 유일 여성 영화 플랫폼 퍼플레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퍼플레이? 아니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게 되게 신생이거든요.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아요. 그래서 퍼플레이가 뭐냐? 여성이 만들었거나 주인공이 여성이거나 젠더 이분법에 대해 도전하는 영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영화제에서만 보기는 좀 어려웠던 작품, 아니면 지금은 유명한 배우의 예전 독립영화 작품 등등. 예를 들면 이주영 배우 혹시 아세요? 그 이주영 배우의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단편 영화도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에서 1000원에, 무려 500원에서 1000원에. 이게 근데 값이 그분 단위로 책정이 돼 있어서 다큐멘터리 같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작품들은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500원, 1000원이게 어딥니까? 저렴한 편이죠. 옛날에는 1000원으로 떡볶이 먹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다큐멘터리 아니면 페미니즘 아니면 성장 이런 식으로 태그가 돼 있어서 원하는 작품들을 볼수 있고요. 영화 한 편을 보면 70%의 수익이 여성 창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제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볼수 있는, 얘는 나만 보고 싶은데 하는 독립 작품들은 어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작품들을 여기서 다시 볼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이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큰 맞아요. 메리트인 게, 독립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려면은 찾아가야 했는데, 이 지금 퍼플레이에서는 찾아가서 봤어야 했었던 그 독립 영화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볼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막 진짜 최근에 영화관 가기 너무 환멸났던 게 진짜 맨날 한국 영화 나오면은 진짜 남성 주연이 너무 많고 여자 캐릭터는 되게 막 호모적인? 그렇게 쓰이잖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여성 영화를 많이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퍼플레이를 소개하느냐? 바로 저희 작품도 여기 있습니다. 대박 작품.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성격이랑 상황이 각기 다른 세 여성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연애, 친구,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좀 보다 보면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안 보시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그렇죠. 단돈 1000원! 유진님은 혹시 보셨던 작품 있으세요? 그 어디 영화제 같은 데 가가지고? 저는 영화제에서 직접 보진 않았는데 네. 소문이 아주 자자한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었어요. 인디 애니페스트에서 대상을 받았었는데 그때 김혜님이 아마 거기에서 보셨다고 네,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작품명은 전설소녀 김붕어라는 작품인데요. 아니, 제목부터 웃겨. 2018년 인디 애니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뭔가 이제 막 자라나고 2차 성징이 일어나는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과정에서 여자아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맞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시기 때 밖에 안 나가고 독립영화를 볼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볼 거면 좋은 작품을 봅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좋은 작품이 많이 이 퍼플레이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퍼플레이 홍보 영상처럼 돼버렸는데. 이건 리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만 알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스튜디오 스튜디오 N이었습니다.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